가입시다. 원래는 좀 약간 누나 파스 좀 풍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가가기도 좀 힘들었는데, 운동할 때는 약간 굉장히 여성스러운 모습을 좀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되게 좋았어. 어, 매너남이다, 진짜. 고마워요. 저희 운동했으니까, 시원한 음료수라도 하나. 좋아요. 마시러. 시원한 음료수 마시러? 어, 이렇게 문까지 안 열어줘도 되는데. 어, 시원해. 오, 차 안에 시원하네요. 안전벨트 하시고요. 맸습니다, 이미 저는. 차에 타면 자동이죠. 근데 연상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한 살 차이는 연상이야. 친구 같지 않아요? 그치. 친구 같지 않아요, 나? 친구 같지 않아요, 나? 귀여워. 귀여워. 많은 사람 만났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그냥 이름 불렀어요. 아니, 여자가. 네, 누나. 누나는 오빠라고 불러야 돼. 남자들은 좋잖아. 저 오빠라고 불러주실 거 아니에요? 오빠라고 불러. 어리잖아. 오빠라고 불러. 어리잖아. 나보다 누나라고 불러. 그건 내가 누나라고 부를 테니까 오빠라고 불러. 그러니까 오빠라고 불러. 배야 오빠, 오빠 라고 얘기하고 쳐다보니까 운전도 하고 있잖아요 또. 896에 그때 남자답더라고요. 성우 같은데요, 성우? 아니 뭐 이 정도 가지고 놀라세요. 본인이 치고 싶은 대로 안 가고. 돈을 갖고 그럼 뭐 진짜 이러면 돼요. 이것도 되고 뭐 아무거나? 창의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봅시다. 맞았어요. 네, 재밌었어요, 굉장히. 그래프는 약간 이렇게 상승 곡선입니다. 여자를 쥐었다 풀었다, 여자 마음을 들었다 놨다를 너무 잘하는 남자예요, 이 사람은. 난생 처음이고 아마 이 경험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은영 씨를 들려주기 위해서 곡을 하나 준비했어요, 사실. 그대가 곁에 있으면, 그대 곁에 있으면, I'm falling in love with you. 그대가 곁에 있으면, 그대 곁에 있으면, 나는 행복해. 그대와 마주 앉아서 따뜻한 커피 마시는 그런. 상상은. 와, 진짜 감동이다. 전 이런 장면을 정말 영원한 부끄럽네요. 드라마에서만 보는 건 줄 알았죠. 그땐 진짜 행복했어요. 로맨틱했어요. 정말로 저는 원래 피아노를 좋아하고 피아노 치는 남자에 대한 로망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찡했어요.